하나, 둘, 셋, 리플레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아이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133만 9천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근데 왜 133만 9천 원이냐면요, 이 코로나19의 진압을 위해서 힘써주 계신 곳이 바로 질병관리본부고요. 질병관리본부의 대표 번호가 1339이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1339로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의미에서 종이비행기를 1339m를 한번 날려보려고 합니다. 본인이요?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센티미터 아니고? 그죠, 미터죠. 에이, 센티미터라니요. 1000m, 1km 아니에요? 그죠, 이게 1km. 1.3km면요, 오. 한강 대교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죠. 제가 혼자 날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날리려고 합니다. 저 3명이서요? 그 3명이 몇미터씩 날려요?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인원들과 다 함께 이 종이비행기를 1339m를 날려보려고 합니다. 1339 윙!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물량이 급증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바람 들고! 저의 기록은 50m입니다. 1339 종이비행기 릴레이 참여 방법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외쳐주세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대략 몇 미터인지 말해주세요. SNS에 올려주세요. 다음 날릴 친구를 지목해주세요. 리플레이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누적 집계 결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장 따뜻한 웃음을 주는 베스트 영상을 선발해 국가대표 3명의 사인, 접기카드, 그리고 문화상품권 10,000원을 작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 SNS에 올릴 때 아래 3가지 태그를 필수로 올려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마음껏 놀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산책을 못 나가는 반려견들을 위해 응원합니다. 가자! 아! 5, 4, 3, 15m!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 최근에 수술을 했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환우분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이 종이비행기 실어서 날려보내겠습니다. 날릴 수 있어? 날려줘! 자, 제자리에서 멀리 날기 선수잖아. 오, 제자리 기록이 몇 미터죠? 자, 이 정도면 한 20m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코로나19 걸리지 말래요.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우와! 몇 미터? 20m! 달성! 대구 경북 의료진들 파이팅! 14m!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파이팅합니다! 오! 몇 미터? 10m! 코로나19 확진자 여러분 빠른 케어를 응원합니다. 15m?